이제는 온 세상이 맨스티어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두 병신의 영향력이 커진 요즘. 서울의 한 녹음실. What? 또? 또 학폭? 그러게 학창시절에 성실하게 살았어야지. 남 괴롭히기나 신처럼. 누군가의 나락기사를 보며 유희를 즐기고 있는 포이즌. 혀를 끌끌 차지만 표정은 신나 보인다. 왜 연예계 생활 이어가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케이스.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빨리 이런 길을 날아가야 돼. 뭐 그래도 우리 맨스티어는 학폭으로 날아갈 일이 전혀 없어서 마음의 안정이 돼, 케이스. 오케이. 케이스? 왜? 반응이 그게 뭐야? 우리 맨스티어는 이런 신들과 다르게 학폭으로 날아갈 일이 전혀 없어. 안심하는 포이즌과 달리 무언가 불안해 보이는 케이셉. 뭐 숨기는 거 있어? 나도 학폭 나 했는데. 너가? 반에서 이제 제일 만만한 애들 빵 시키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야, 너가? 너가 그러니까 뭐 노스페이스 패딩 입고 애들 거 뺏고 담배 시키고 담배도 막 피고 수업 시간 째고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과거 학폭... 그만 물어봐. 그러니까 나 학교폭력 XX나 했다고. 그러니까 너만은 일진 출신이었다는 거지, 과거에. 야? 웃음이 터져버린 포이즌. 너가? 왜 너가? 왜 웃지? 그러니까 애들 XX나 때리고 담배 셔틀 시키고 빵 셔틀 시키고 무릎 꿇리고 XX나 때리고 그랬다고. 이발 웃지 마, XX야. 아니, 진짜로? 너 수학여행 버스 앉을 때 어디 앉았어? 맨 뒷자리. 오케이. 웃지 말라니까. 아, 그니까 내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고, 포이센. 케이셉? 그럼 혹시 너 졸업사진 같은 것 좀 볼 수 있나? What? 그냥 궁금해서, 케이셉. 학창시절 그걸 굳이 봐야 되냐는 거지. 내가 학교폭력 가해자여가지고 이제 피해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걸 봐야 된다고. 오케이. 왜냐면은 이거 또 확인을 해야지, 케이스. 나도 너가 어디 학교 출신인지 알아야 이제 또 피해자가 This is me? 자신의 학폭 호소가 먹히지 않자 흥분하기 시작하는 케이스. 정말 아니라니까, 포이즌. 오케이, 믿어. 나 믿을게, 케이스. 그냥 보고 싶은 것뿐이야. 근데 폰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케이셉 일진 출신이었다니 얼마나 무서울까. 분명히 말도 못 걸 정도로 무섭게 생겼겠지, 케이셉. 오케이. 컴온. 왓? Is it you? 일진? 6단계 일진? 케이셉? 야? 근데 별명이 김치깍두기라고 써져 있는데. What is 김치깍두기? 별명이 왜 김치깍두기야, 케이셉? 아, 뭐 용인 불주먹 뭐 그런 건가? 그때는 졸업사진이 다 이랬어, 포이즌. 아니, 사진은 그렇다. 포이즌! 별명이 김치깍두기가 뭐야, 케이셉? 장래희망 심지어 의사야, 케이셉. 고로시 그만해. 아니, 학교폭력 XX나 했다고. 일진이 꿈이 의사일 수가 있어, 케이셉. 아니, 이제 그냥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 사진 안 그래. 다음 사진 봐봐. 사진 또 있어? 야. 케이셉! What? Is it you? 용인 김치깍두기?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랐는지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케이셉. No cap. 오케이. 뭐 너 말대로 힘이 세고 뭐 호스트를 할 수 있으니. 그러면 생기부를 한번. What?
이제 정보 어플 들어가면 생기부를 볼 수 있는데 너가 너의 대로 너가 진짜 일진이라면 뭐가 의심되는데 뭐가? 아니 그냥 저스트 이런 걸 미리 알아야 이제 폭로글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거잖아 케이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보이쌤. 잔말 그만하고 빨리 보여줘 김치 깍두기. 그만해. 알겠어 김치 깍두기. 오케이. 만 그때 선생님 말 X나 안 들었다고 포이즌 빵 사오라고 시키고 그냥 길 가다가 싸대기 X나 때리고 틈만 나면 학교 빠지고 떡볶이 먹으러 가고 케이쌤 개근상인데? 되게 성실하게 나와서 개근상 받았는데 케이쌤 이 정도면 친구들을 괴롭히려고 학교를 열심히 다닌 수준 거래가 있었어 What?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서 장려상 받고 교과 우수상 국어 받고 되게 우등생이었어 케이쌤 심지어 또래 상남도 같이 하고 Are you 일진? No cap Okay 1학년 특기 또는 흥미 로봇 제조 로봇 공학자가 꿈이었네 케이쌤 2학년 때는 아나운서가 꿈이었네 3학년 때는 특기가 축구고 이때 꿈이 개그맨이었네 케이쌤 Are you a comedian? 아이 X놈아 K-Sep! K-Sep! 옛날 모습 보여줘? 옛날 모습 그만 웃어 보이젠 알겠어 김치 깍두기 김치 깍두기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포이즌에게 매운맛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웃지 말라고 오케이 안 웃을게 K-Sep 나라 가도 난 몰라 오케이 케이스 근데 나라 걱정은 없는 게 난 학창시절 찐따여서 피해자가 나올 일이 전혀 없어 케이스 웃어 케이스 찐따였어? 어땠는데? 그냥 빵셔틀을 하고 뭐 일진이 웃기라면 웃기고 빵셔틀을 했다고? 빵셔 빵도 사고 했어 어떻게 사왔는데? 그때 이제 동갑내기라는 빵 알지? 햄버거 동갑내기 알아 그때 많이 먹었어 동갑내기랑 야? 주시쿨 오! 사오라고 하면은 동갑내기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바로 주시쿨 계산하고 야? 주시쿨 딱 산과 동시에 바로 전자레인지 동갑내기 빼서 바로 달려가서 몇 초 돌렸는데? 30초? 25초야 X씨나 What? 5초 더 돌리면 거기 빵 물렁물렁한 거 딱딱해져가지고 나와네 일진들이 X씨 알지도 못하면서 수상할 정도로 레시피를 정확히 기억하는 케이셉 동공이 흔들리고 만다 그때 30초 돌리면 내가 X나 화냈지 오케이 아이 개치다 X기 처맞고 다녔네 마 차라리 맞는 게 나았어 기분 나쁜 건 뭔지 알아? 일진들이 코코팜을 빨대로 빤 다음에 요 알맹이 남겨가지고 하면은 요 맞는 거 진짜 그게 너무 기분 나빠 맞아 그래 존나 기분 나쁜데 맞아봤어 케이스? 코코팜 독침 맞아봤어? 아 아니? 오케이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자고 있으면은 뒤에서 이제 샤프심 탁탁탁 해가지고 샤프심 조금만 위로 올린 다음에 손톱으로 목에 딱 갖다 대고 틱 하면은 와 존나 따가운데 와 아으 아 그리고 지우개 가루 이렇게 뭉쳐가지고 막 내 등에 넣고 공감 지능이 높은 탓일까 누가 보면 케이셉이 피해자라고 오해할 수준 그때 또래 상담병 했다 그랬잖아 또래 상담병 케이셉 아야 그 너 와 또래 상담생 했다 그랬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듣고 내가 한 번 더 해줬지 오케이 어쨌든 난 마음이 놓여 케이스 뭘 마음이 놓여 지금 피해자 나타나기 직전인데 오케이 나타나면 뭐 돈 좀 지어주고 입막음 하면 되지 연예계 다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학폭 잠잠하게 한다 포이즌? 돈 주면 돼 레카 채널 그만 좀 봐 포이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어쨌든 우린 안전하다고 케이스 우린 안전하지 않아 여호와는 하반기로 미루자.
What? 지금 이때 날아가면 우리 다시 못 올라와 포이즌. 아, 케이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번 곡이 CCM이니까 CCM 곡을 정말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되지. 깍두기 케이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내 극악무도한 학창 시절을. 너의 극악무도하고 잔인했던 학창 시절을 사랑으로 받아줄 거야. 케이스.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No cap. 나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고. 너가 학교 폭력 가해자. 무서운 용이 경쾌로 김치 깍두기였다는 걸. 무서운은 도대체 어떤 형용사야? 케이스. 그딴 말 나 처음 들어봐. 어쨌든 케이스. 그러면 뮤비도 정말 쌈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케이스. 뭐 아는 사람 있어? 이번에도 뮤비 찍어야지. 그 사람 어때? 권민? 100만 원의 AK-47 뮤비 촬영을 맡겼던 권민 PD를 다시 언급하는 두 사람. 이번에는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권민. 이번에 조회수 봤어? AK-47. 아,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그 신곡 나오거든. 그거를 조금 이번에 너가 좀 찍어줄 수 있냐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금 바로 녹음실에 있으니까 여기로 와. 오케이, 오케이. 스컬! 짱! 온대, 온대. 와우, 쿨!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Really? 이번에는 좀 더 쌈뽕하게 CG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뮤비에 CG가 들어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Let's go! 밥이랑 김만 있는데 김밥이 13,000원이 넘게 되는 거 아니야? Is it real? 난 오재민이. Yo yo. Wow. My yo. AK-47의 성공 덕분일까? 훨씬 밝은 표정으로 녹음실을 찾은 권민 PD. 뜯어. So what's up, yo? 오케이, 뭐 일단은 뭐 자리가. 여기야. 오케이, 뭐 여기 앉아. 여기야? 왜? 네. 저번에도 여기 앉았잖아. 편하게. 뭐 일단은 너도 우리의 파워를 일단은 체감을 했고 AK-47이 지금 800만이 넘었잖아. 야, 우리가 그걸로 또 굿즈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얼마 벌었는지 알지? 2억 4천? 저번에는 사실 우리가 너한테 좀 무례한 걸 좀 많이 했어가지고. 아, 괜찮아. 다 까먹었어. 어싸야! 음원이 망했다면 권민 PD의 표정이 어땠을까 괜시리 궁금해진다. 화면이 있어. 맞아.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가 AK-47을 좀 뛰어넘을 그런 이제 뮤비를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 물론 무조건.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 좀 더 인상. 오! 쿨. 뮤비 예산 인상 소식을 듣고 입이 귀에 걸리는 권민 PD. 약간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뮤비 깔이 좀 더 고급진 느낌? 약간 영화 느낌 알지? 뭔 말인지. 아, 약간 시네마틱하게. 야, 시네마틱. 아. 오케이. 바로. 할리우드. 아. 약간 블록버스터. 아, CG도 막 넣고. 마블. 레퍼런스로. 막 마블. 아이언맨 꽝. 뭐 갑자기 광선 뿌악. 막 약간 팍팍팍. 뭔 말인지 알지? 아, 오케이. 나루토 사스케. 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CG 같은 거 넣으면 돈이 좀 더 들어가잖아, 오케이? 그렇죠. CG 외주를 맡겨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아. 저번에 100으로 했지? 네, 그때 100. 아,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긴 했어, 보이는 그지? 말도 안 돼, 치케이스. 그래서 이번에 좀 책정한 느낌은 120. 20% 인상! 오케이! 순식간에 가라앉는 분위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야? AK-47 뮤비 잔금 아직 안 주셨잖아요. 그것도 안 주셨으면서 무슨...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 근데 그 돈보다는 이제 크레딧에 권민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외부에서 연락이 많이 오지 않나? 그게 더 이득이지 않나? 보이슨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챙겨줄게. 한 2-3만 원 정도 더. 오! BBQ 황금 올리브에 콜라. 원래 이런 거에 이자 붙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근데 이자를 쳐서 줄게. 저도 공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물론 그렇지. 네가 존나 잘 만들었잖아. 아, 그럼 어느 정도 더 인상은 생각해 볼게. 어느 정도 생각해? 한 800에서 1000 정도. 예상치 못한 숫자에 벙어리가 된 케이셉과 포이즌. 장난치지 말고. 아니,
티셔츠로도 돈 많이 버셨잖아요. 그게 니랑 뭔 상관인데? 아니 뭐 CG 그거 하나 넣었는데 아니 차값이 그냥 알아서 이 유튜브에 눕기 따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아니 100만 원으로 뮤비 찍은 것도 팬심으로 한 거지. 지금은 팬 아니야? 아니 지금 우리 월클인데? 아니 그만큼 좋아야 돼. 대우도 좀 다르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올려줬잖아. 800에서 1000. 이말어어어어어 계속 계속. 아씨 옛날밖에 안 해. 너 얘가 누군지 몰라? 경키도 아, 김치 깍두기 몰라? 나와봐. 김치 깍두기 그만 그만. 야 방금 X나인데 야 니 찐따였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학창시절 버릇이 나오고 마는 K셉. 개이셉 옛날밖에 안 해. 개이셉 김치 깍두기. 안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봐. 오케이. 일단 이건 못 들은 걸로 할게. 그 너가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런 건 못 들은 걸로 할게. 내가 참을게.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대인배적인 마인드를 보여주는 오케이. K셉. 네 불만 사항 다 알겠어. 하나만 얘기해도 돼? 응. 지금 너가 되게 어린 나이잖아. 너무 많은 부와 명예를 쥐게 되면은 사람이 망가져. 우리가 너한테 돈을 못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망가질까 봐 그래. 그러니까 5, 800, 1000 줄 수 있어. 근데 네가 망가질까 봐. 그 나중에 받으면 돼. 그렇게 우리랑 계속 작업할 거 아니야? 권민 PD가 자신처럼 망가질까 봐 걱정해 주는 K셉. 꽤나 감동이다. 이게 뿌리셉은 그때 찍은 거 잔금 주시고. 야? 이거 당연히 줘야지. 당연히 합쳐서 500. 거봐 이게 말을 해도 안 들어 처먹잖아. 아니 외주한테 맡겨도 그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 내 말이 틀려? 다시 한번 생각해봐. 120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 지금 돈만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어어어어 예예 뭐뭐 그러니까 너가 커리어를 쌓고 그 다음에 돈을 벌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돈만 보고 커리어를 진행하기엔 네가 너무 아직 어린 나이라는 거지. 네 망가져 그러다가. 권민 PD는 K셉보다 5살이 많다. 얘기나 들어보죠. 여호와 컨셉에 대해서 뭐 어떻게 찍고 싶은데? 노래를 한번 뭐 틀어보자. 야, 오케이. 치렸스 나 그분을 알고서 치렸스 맞다운 두 손을 비볐스 키퍼스 언제나 그분 날 기어 내 안에 믿음을 키워 11조 11조 언젠가 내가 내 11조 헌금도 안 냈던 네가 왜 12조 이미 저 천국의 티켓은 내 오 갓 요 호우 와우 이쯤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뭔 노래라고요? CCM 하나님을 CCM 위한 노래 찬양 노래야 찬양 노래 야 yeah. 충격받은 권민 PD. 어느 부분에서 찬양이 들어갔어? 이게 CCM이 아닌 뭔데?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일단 알겠고. 그래서 야? 뭐 어떤 컨셉을 원하시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컨셉 내가 집에서 생각해 온 게 있거든. 어떤 느낌이냐면 5 4 3 2 1 막 거덕인 줄도 모르고 would like something to take high one for the talk like this like this like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날아갑니다 like this
철모일해 철모 너네 철모일 like this 가능하긴 한데 어 가능해? 그러면 CG 업체를 부르는 게 네가 하면 되잖아 아 쉬워 그 너가 아까 얘기했던 거 나루토 그 사스케 오! 어 어떤 느낌이더라? 그 부처님? 예수님? 하면 여기 스파크랑 불꽃이 엄청 튀고 하고 이제 나루토 사스케 찌돌이 나선한 스님처럼 야! 하나 거덕인 줄도 모르고 우도 like something that hate the top one but the top 아까의 웃음기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 그냥 집에 가고 싶어진 표정이다 시접체 불러야 돼요. 아, 우린 너한테 맡겼잖아. 그러니까 그럴 돈을 이제 CG 업체한테 주면 되잖아요. 제작비를 저한테 주고 너한테 맡겼다고. CG? 그냥 너가 CG? 제작비만 야? 맞춰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맞춰 줄게. 얼마? 아까 얘기했잖아요. 800? 800에서 1000 정도는. 아이 발. 뭐 발. 아 솔직히 소신발언 AK-47 뮤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너무 많아 왜 게이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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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아니 솔직하게 그냥 800만짜리 뮤비 만들어줬더니 배은망덕한 새끼 그리고 솔직히 집에서 컴퓨터 킨 다음에 띠 케이셉님 다 됐어요. 이것밖에 하는 거 없으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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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진짜 처음 생겨. 어, 뭐야? 나 끝판왕 가해자인데? 용인 김치 깍두기 몰라? 아, 케이셉. 오케이, 우리가 좀 맞춰주자고 파격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맞춰줄게, 맞춰줄게. 중간에서 만나자고 그러면은. 거마비 포함, 교통비 포함. 500 정도. 253? 학교에서 친구들 괴롭히느라 중간이라는 단어를 아, 배우지 못한 모양이다. 253. 아까 씨발 안 해. What? No, no, no! Stop!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야,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네 커리어 날아가는 거 아까 씨발 년들아. 나가면 끝이야! 너 끝이야! 끝이야! 진짜 거기 넘어가면 끝이야! 그 문 닫으면 끝이야! 이따 전화 안 받으면 끝이야. 저 새끼는 나중에 크게 못 돼. 저 새끼만큼 할 새끼 찬치 삐까림. 진짜 이번 곡은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리세븐 터져가지고. 아 근데 이 뮤비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우리가 여우와가 나오기 전에 어그로를 좀 더 끌어야 된다고 마케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뮤비만 잘 찍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좋은 방법을 뭐래 봐 f***ing this 뭐 평소에 까고 싶은 래퍼가 있었어? 아니 what? 근데 무슨 디스야 케이셉 그 명분은 만들어야지 지금부터 우리가 디스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팬이었으면 어떡해 내가 A라는 래퍼를 디스를 했어. 근데 알고 그거 신경 쓸 때야? 난 내가 좋아하는 래퍼가 날 디스하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 케이스. 야, 치킨 게임을 해야 된다고. 걔가 죽든 우리가 죽든. 그래야 마케팅이 된다고, 포이슨. 오케이. 그러면 누구를 디스를 할 수가 있을까? What about? Benzino? What? No! 우리 형은 건들지 마! 차라리 우리 아빠를 건드리라고! 뭔가 반대로 된 것 같은데? What? 빈지노 욕하는 순간 나 너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널 깍두기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What? 빈지노 빠돌이년. 아우 씨. 뭐 어찌됐든 디스 상대 누구로 할 건데 좀 우리가 디스를 했을 때 반응이 와야 될 거 아니야. What about swings? Swings? 아니 이거 swings는 싸움을 잘할 것 같아. 우리가 디스 하는데 싸움까지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생각을 안 한다고? 우리나라 좁아가지고 공연장에서 다 만나 포이즌. 스윙스 주짓수 하는 거 알지? 주짓수? 걔 주짓수 영상 봐. 너무 겁나 개쩔어. 대우. 우리 진짜 빨릴 거.
이길 상대만 골라서 패는 게 학창시절 가해자답다. 유단자면 2대1도 힘들 것 같긴 해. What about Jackie Y? Jackie Y는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싸움을 네가 뒤에서 잡고 내가 배때지. 와! 와! 그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일단 후보에 두자고. What about the choir? 아, 절대 안 받아줄 것 같아. 약간 이럴 것 같음. 이렇게 우리가 디스한 영상을 딱 보면서 재밌네. 야, 창모야, 커피 타와라. 존나 똑같네. 어, 마이테스. 그럴 것 같지. 그럴 것 같지. 뭔가 그럴 것 같긴 해. 어, 오케이. What about 정상수? 정상수? 진짜로 메스티어가 나를 디스하셨습니까? 그럼 마티스 곡 쓰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막창. 아, 이발! 똑같은 캐릭터. 그 손 화상 입어서 디스 못할 것 같은. 병원 가느라고. 아니 뭐 자빵이야? 왜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 What about Louis? Louis. Homie the Louis? Homie the Louis. 야. 이거 문구 절규야 이거? 맨스티어가 나를 디스했나? 루이가 이런 적이 있어? 하아 아니 바보 왜 그 고민해? 이럴 것 같아. 아니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면 어떻게 케이스? 우리가 디스할 사람이 없잖아 케이스. 그러니까 반응을 해줄 것 같은 사람 얘기하라고. 근데 스윙스면 반응해줄 것 같지 않아? 약간 이럴 것 같아. 맨스티어가 나 디스했다고? 난 가만히 못 있지. 업그레이드 6로 돌아올게요. Really? 업그레이드 6 안 좋아? 그럼 업그레이드 7으로 돌아올게요. 케이스! 그거 안 좋아? 그럼 보여줄게 1으로 돌아올게요. 케이스! 그럼 회사 하나 더 만들게요. 케이스! 그리고 공연장에서 여기 있는 나 디스로 올라온 사람이에요. 오! 힙합에서 잘 되고 싶어? 그럼 나 건들지 마세요. 저희 언더그라운드 제작진은 스윙스님과 어떠한 갈등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아, 뭐 없냐 좀 이게. 오, 케이셉! 케이셉! 나왔어! What? What about implanted kid? 이게 래퍼 아니잖아. 케이셉! 케이셉! 아, 이게 개그맨이잖아! 케이셉! 뭐... 그, 아니, 개그맨 새끼야 왜 힙합에 비비려고 함? 케이셉?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었겠지. 나도 개그맨끼가 힙합 욕먹이는 거 정말 안 좋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좋게 봤으면 좋겠어 케이스에. 쇼미에서도 열심히 하더만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라임이 하나도 안 맞잖아. 아 X새끼 그리고 X가 내가 뚜껑 열린 게 그것 때문이었어. 깊을 패 나갔잖아. 개그맨끼가? 어 개그맨. 자꾸 왜 웃음이 새어나오는지 본인도 모르겠는 케이셉. 빽빽인데 그 김익지라는 래퍼가 미친게 아니냐? 진짜 래퍼 행세하면서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중에 어? 티까지 팔겠어! 개그맨이 랩머니를 벌어? 이게 맞아? 이참에 우리가 자신 이 힙합씬에 얼씨도 못하게 콧대를 눌러버리는 거야 케이스. 김익과 진짜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누가 김익이고 누가 진짜야? 당연히 인기가 김익이고 우리가 진짜 찐 래퍼지 케이스. 아 오케이. 그러면 인기 확정? 쿠! 설마 래퍼가 개그맨한테 밀리겠어? 개그맨 따위한테 밀리겠어 케이스? 오케이. Let's go. Let's go. 바로 가졌어. 바로 가졌어. 오케이. 비트 찾아. 오케이. 래퍼가 뭔지 보여줘야겠다. 니네는 그냥 개그맨 해라.